양주시의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국토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조학수 부시장,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이 국토비 확보를 위해 시청 상황실에 모였습니다. 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은 스마트 물관리 사업 122억 원,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건설공사 119억 원,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44억 원 등인데요. 시는 2021년 국비사업 25건 709억 원, 도비사업 7건 156억 원 등 총 1026억 원 확보를 목표로 경기도와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2021년 국토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